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 꽃들 좀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지금 심은 제가 지금 한 4, 5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십시오. 여기에 지금 한 심어놓은 지가 4, 5년 정도 됐거든요. 요건 왜 4, 5년 정도 됐냐면은 제가 키우는 겁니다. 키우는 건데, 자, 여러분들 제가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 설명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잔디밭이 있지. 항상 제가 잔디를 깎거든요. 잔디를 깎으면서 요 밑에 여기에 잘라 봅니다. 뿌리는 나눠 놓고 그다음에 해마당 이렇게 올라옵니다.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게 되거든요. 여러분들. 요 밑에다가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꽃이 이제 시들어가고 할때 요때 이제 딱 잘라 버리거든요. 밑에 이렇게 많이 잘라 봅니다. 그럼 뿌리만 나놓고 하면은 또 내년에 이렇게 꽃을 핍니다. 잔디 위에서 바짝 끊어 보면은 이렇게 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꽃을 핀답니다. 근데 내가 심어 놔놓고도 요 꽃은 이름을 몰라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꽃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자, 댓글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내가 해놔놓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몰라요. 꽃에 대해서 완전히 멍청거리지, 여러분들 제가. 하고 여러분들 요 나무는 잘 아실 테고 이렇게 가시가 맞는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아, 또 진짜 예쁘다. 이거는 또 누가 이불로 이렇게 끊었는가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, 여러분. 새송이가 이렇게 지금 박살 났습니다. 내가 손도 안 댔는데, 이렇게 지금 새송이가 지금 이렇게 돼. 참 예쁘지? 이렇게. 아, 예뻐.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안변에 하나 더 있거든요. 그렇게 거기에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여기는 그래도 조금 문 앞에 닫고 바로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고 또꽃 자체가 피면은 굉장히 예뻐서 제가 이렇게 또 해봤답니다. 이런 거 굉장히 예쁘죠, 여러분들. 그렇죠? 아, 다 진짜 예쁘다. 첫 번에는 자꾸 잘라서 앉기에는 꽃대가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였었거든요. 자꾸 잘라서 앉기에는 이렇게 좀 작게 보였는데 꽃이 피면서
또 이렇게 또 옛날에 이렇게 커지네요.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, 첫 번에는 저도 걱정을 했죠. 꽃은 피는데 좀 작게 피더라고요. 이제 점점 놔둔게네. 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커집니다. 여러분들,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, 이제 점점 커갈수록 잎이 벌어질수록 이제 이게 자체가 좀 크게 되네. 여기 있는 건좀 크죠, 여러분들. 더 보기 좋지요. 송정의 전 장면입니다.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꽃 구경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네, 여러분들 조금 보이시죠? 저 얼굴은.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. 자,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꽃 구경하세요. 꽃 구경하세요. 꽃 구경하세요. 짧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, 여러분들. 이건 자,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. 잠시만요. 자,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